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영상이 안 나갔어요. 제가 연기 형을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인터뷰 영상이 안 나갔고, 예. 그리고 뭐 방송을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관객 입장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미스터 트롯이 녹화 방송이잖아요. 1편이 나가기도 전에 그 경연을 해가지고 관객들한테 첫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 그때 당시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만약에 방송 1회가 나갔으면 그때는 노래만 불렀을 거예요, 저도. 근데 관중들에게 첫 모습은 그때 당시니까. 아, 그래도 그냥 애들 떼거지로 뭐하고 한번 뒤집어 엎자. 어쨌든 또 이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전개가 흘러가게 된 거고. 사실 연기 형이 12명이 탁 나왔을 때 연기 형의 그 리액션을 받고 싶었어요. 예. 연기 형의 그 정말 화나기도 하고 막 아무튼 오만 가지의 그 감정이 싹다 담긴 그 표정을 하나를 잡고 싶었어요. 예. 제대로 잡혔던데. 그러니까요. 중간에 막 태주야 태주야 부르고 막 예? 미안하죠. 죄송하죠. 진짜. 그런데 아 그냥 뭐 그걸 통해서 사실 그 이후에 더 좋아진 것도 있고 이미지에 대해서 확 바뀌어 보여서 더 좋아진 것도 있고 또 사실 K타이거즈의 정말 제대로 된 모습을 무대에서 한번더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또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연경한테 죄송하죠. 근데 뭐 둘이 막 사이가 안 좋고 막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뭐 연락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점수만 놓고 보자면 되게 아쉽죠. 아쉽죠.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목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제가 사실 배우하고 뭐 아이돌 가수하고 태권도 선수로서 새로운 장르에 정말 도전을 처음 했는데 준결승까지만 해도 정말 저한테는 과한 정말 결과고 진짜 뭐 그냥 준결승까지 모든 가능성을 진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절대 아쉬운 거 없고 점수는 300대 0은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사람은 아싸리 그냥 후하게 받고 올라가고 예. 뭔가 그런 결정도 분명한 거는 방송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네. 그래서 절대 뭐 그냥 아쉽지 않죠. 아니요, 일단은 지금 노래는 바뀌는 해서, 네, 지금 녹음할 시간도 없어서, 녹음할 시간도 없어서 진짜 죽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좀 신중하게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처음 나오는 곡이니까, 많이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한 8년 됐을 거예요. 한 7, 8년 됐나? 봉사단체 같은 팀이거든요, 지금도, 네. 근데, 민호 형 그때 당시 이제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앨범 내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공연하는 부분에서 제가 트로트를 한번 불렀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민호 형께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죠. 야, 너 트로트 해도 되겠다. 야, 너 형네 회사 와가지고, 아니면 형이 도와줄게. 트로트 가수 한번 해보자. 괜찮을 것 같다. 그때 처음 민호 형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트로트 쪽의 움직임이 이미 배우 쪽으로 움직임이 왕성하게 있었기 때문에 막 제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사실. 네. 그때 당시는. 하고는 싶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호 형이랑도 만날 때마다 많이 얘기도 많이 듣고 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못했죠, 사실. 뭔가 조각이 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네. 사실 이제는 트로트로 솔로 앨범은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 또그 기로에 서서 되게 고민이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노래만 할까? 아니면은 똑같이 태권트롯을 선보이는 게 맞는 걸까? 몸을 움직이면서. 근데 이미 나태주라는 사람은 퍼포먼스,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이미지가 강력하게 심어져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사실 뭔가 노래로서 많은 여성분들의 마음을 진짜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컨셉으로 일단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네.
그동안 보는 거 즐겁게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정말 가수로서 안 봐도 사실 얘는 잘해 움직이는 건 노래 한번 들어봐자 아 충분하다 그러니까 영웅이도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그만 이제 나만 믿어요가 완뽕은 아니에요 완뽕은 아닌데 어쨌든 영웅이한테 잘 맞는 영웅이가 잘하는 그런 감성의 트로트를 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도 나태주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모두 녹여서 나태주만이 할수 있는 트로트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는 확실하게 뭔가 색감이 있고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 똑같은 트로트가 아니라 트로트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생각과 이런 뭔가 도전을 통해서 분명히 이 트로트도 정말 더큰 붐이 일어날 거라고 진짜 예상을 하고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힘찬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초심 잃지 않고, 더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